안녕하세요. 3D펜 금손 크리에이터 이다스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것은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초콜릿 개구리입니다. 먼저 도안을 깔아줍니다. 도안을 따라 초콜릿 개구리의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필라멘트를 계속 쌓으며 몸통의 볼륨을 키워줍니다. 도안과 비교하며 몸통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몸통에 붙게 될 초콜릿 개구리의 허벅지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뒷다리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뒷다리에 아까 만들어둔 허벅지를 붙여줍니다. 이제 앞다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자, 이제 초콜릿 개구리 완성! 이 아니고 우드 버닝 툴을 이용하여 표면을 다듬어 줄 시간입니다. 인두질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씨, 발가락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초콜릿 개구리의 뒷다리 완성입니다. 앞발도 우드 버닝 툴을 이용하여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제 즐거운 사포질 시간입니다. 먼저 몸통부터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 스틱사포가 닿지 않는 부분은 줄을 이용하여 꼼꼼히 다듬어줍니다. 스틱사포가 닿지 않는 부분은 줄을 이용하면 꼼꼼히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 발가락 사이사이 같은 곳들 말이죠. 야, 너 손 들고 나가 있어. 이제 팔과 다리를 몸통에 붙여줄 차례입니다. 우드 버닝 툴을 이용하여 뒷다리를 붙여줍니다. 앞다리도 위치를 잘 잡고 양쪽 다 붙여줍니다. 몸통과 다리의 접합부를 우드버닝 툴로 한 번 더 다듬어줍니다. 인두질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터보라이터로 개구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시간입니다. 구석구석 앞뒤로 꼼꼼하게 구워줍니다. 라이터로 구워주면 초콜릿 개구리의 특유의 질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마무리됐다면 초콜릿 개구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줍니다. 또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돌려보고요. 드리블도 해보고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초콜릿 개구리 완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만들어줄 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초콜릿 개구리가 들어갈 박스인데요. 박스에 도안을 출력하고 가위로 오려줍니다. 풀을 이용하여 박스를 접으며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초콜릿 개구리가 들어갈 박스도 완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초콜릿 개구리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초콜릿 개구리를 구매하면 영화 속 등장인물이 나오는 랜덤 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초특급 레어 희귀템인 덤블도어?